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주 중반 수요일이고 내일은 이제 6월 동시 만기,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입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데 이슈 3개 중에 그래서 처음으로 좀 잡아봤어요. 내 마녀의 날. 변동성이 조금은 더 짙어질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시장은 특히나 외국인은 좀 돌아올지 요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따져보자면 내 마녀의 날, 국내 증시 심술에 대비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 근데 질문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대로 누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 둘 다 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대비가 저는 아까 저는 정으로 들려다가 아까 질문을 다시 해석하면서 대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싶은데 이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내 마녀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약세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물론 해외 뭐 미국에서 뭐 하락 때문에 빠진 것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그저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3,000개 선물을 때렸는데 네. 이게 과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북핵 실험 1차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았던 4차 5차 2016년 17년도에 북핵 실험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때처럼 비슷하게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보에서 통하면 미국에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거다. 7차 핵실험을 할 거다 그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15,000개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가 막상 핵실험을 하면 상승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그때도 보면 외국인 매도가 이게 김정은이 때린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금정이 때린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핵실험하고 나서 지수는 갑자기 하락했다 급반등을 올라간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했던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지금 이제 13,000개인데 오늘 4,000개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종가에 다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핵실험이 이번 주에 한다 그러면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내 마녀의 심술은 내일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있지만 또 그것도 매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환매수를 하면서 지금 지수의 하락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녀 뭐 동시 만기에는 항상 수급이 워낙 변동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조금은 평 거래일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네네네. 뭐 굳이 지금 새로운 악재라기 할 게 뭐 긴축이라든지 물가 부담이라든지 중국의 봉쇄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있었던 재료이고 네네. 내 마녀를 통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유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죠. 북핵이 네. 뉴스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또 내 마녀하고는 또 다른 이슈니까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반을 들은 이유는 그 세부 질문에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까 아니면 선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냐라는 질문의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전반적인 투심이 이 이머징이나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의 물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핵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또 환율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핵무기가 어떻게든 이제 뭐 종결이 된다라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북핵 이슈 더불어서 내일 모레 미국의 물가 지표 나오고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전향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살까 단기적으로 그런 고민에서 좀 반대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녀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증권사 레포트들도 보니까 사실 수급으로만 보면은 뭐 호각세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다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뭐. 그러면 나니까 이제 북핵의 영향력이 이틀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6차까지 지금 현재 2006년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뭐 북핵 때문에 뭐 시장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장중에 빠졌다가 갑자기 막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종가에 들어올리고 이랬던 네.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많았던 2016년에 4차, 5차, 2017년에 6차, 그다음에 이제 5년이 흘러서 7차인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500만 주 블록들 외국인 이제 싱가포르에서 매도가 이제 나와서 네, 그 네. 물량을 계산해 보면 오늘 외국인 매도세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매수고 사실은 카카오페이 매도 외에는 블록들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9만 3천 원대 매도 블록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소화되다 보면 이제 500만 주인데 250만 주 절반 거래됐기 때문에 이것만 소화한다면 지수는 안정화될 것 같고 북핵에 대한 대비는 그렇게 물론 이제 사실은 북핵이 있어서 대비를 한다 그러면 현금을 좀 확보해서 급락을 하면 그때 내일 뭐 블록 시장이 빠지면 예.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마뇨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다룰 부분이 없었다 정도로 네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신재생 에너지, 어느 때는 수소, 원전, 풍력, 태양광, 또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부터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금이라도 더 관심을 보이자라고 하면 정이고 너무 많은 순환매가 진행이 됐다. 조금은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 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둘 다 정이네요.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겠죠?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포트에 실어야 되나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태양광 이제 지금 그리드 패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네. 석탄이랑 LNG 가격이 지금 뭐 250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이제 단가가 낮아졌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이 이제 면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풍력 관련해서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계속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보면 태양광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소업체를 많이 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웅진에서 중국이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많이 적고 그래갖고 옛날에 웅진이라는 그룹이 인곳도 만들고 뭐 여러 맞아요, 군데 만들고 맞아요. 그랬는데 OCI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실적을 봤더니 OCI랑 뭐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랑 모듈단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적이 괜찮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아닌데 이제 제가 보기엔 대안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태양광 쪽이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했는데 조정 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SK D&D랑 효성중공업은 이제 어떤 단지에서 계속 생산을 해서 전기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REC 때문에 물론 수익이 창출되지만 그래서 그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풍력에서도 사실은 타워 CS윈드, 삼광MNT, 세아제강도 이제 타워 다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리 납품 동국 SNC, 효성중공업들은 크게 상승한 게 없습니다. 유닛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실적과 재무제 표상으로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그 매니저님께서 보고 계신 게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 쪽인데 네네네. 종목을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느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풍력의 대안주가 또 있습니다. 풍력의 대안주. 네네. 아 풍력은 당장 실적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면 풍력 대안주로서는 실적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풍력 타워를 만들긴 합니다. 네. 대부분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를 그래서 타워 그다음에 다리 삼광 MNT나 세아제강은 이제 그 해상 풍력의 다리 이제 바다 깊숙이 심을 수 있는 탄소광 뭐 이런 걸로 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블레이드를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블레이드. 날개 있죠, 날개. 네. 그 큰 날개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업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살펴봤더니 쇠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로 만드냐면 이제 유리섬유랑 탄소섬유로 만들거든요. 아, 탄소섬유. 이게 또 탄소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유리섬유로 만들고 탄소섬유로 만드는데 그걸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에폭시로 만들더라고요. 야. 에폭시를 주입해서 이게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에폭시 시장 65%를 점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화, PER 3위. 예, 네, 그래서 예, 네, 풍력 대안주로 국도화가 효성첨단은 아, 효첨소는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탄소섬유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유리섬유랑 같이 이제 그
그 강도가 필요한 데는 탄소 섬유로 만들고 또 얇은 네. 데는 유리 섬유를 해서 50겹을 한 다음에 에폭시로 주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도화학은 우리나라에 납품한 게 아니고 지멘스랑 베스타스라는 이제 해외 이제 블레이드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대부분 납품을 하더라고요. 국도화학이 예. 지금 현재 2천억을 넘게 버는데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에폭시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들어가서 뭐 에폭시 우리나라 65% 점유하기 때문에 국도화학이 저는 이제 많은 업체가 하는 줄 알았더니 LG화학이나 뭐 GS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에폭시가 거의 독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도화학과 또 하나 이제 태양광 대안주로는 한솔 테크닉스, 광명전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광명전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아실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네. 플렉서블 태양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이 이제 유리 건물에다가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휘어지는 태양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투명한 태양광, 그래서 투명한 태양광을 만들어서 건물 외벽 유리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이제 기술 발전이 되다 보면 제가 보면 태양광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서 더 이상 태양광 지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저수지에다가 짓고 있더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에다가 이제 만들고 있는 예, 땅을 신규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수지에 만들거나 건물에 외벽화하거나 해외에서는 지금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대기업 단에서 아마 만들고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소재주, 태양광, 뭐 효율화와 관련된 종목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주셨는데 네네. 저도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된 테마라는 측면에서 정을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니저님께서는 오늘은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지만 저는 이제 SMR 정도를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리백이라든지 넷제로 탄소와 관련된 얘기 친환경 이런 컨셉은 유가가 계속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 측면에서는 계속된 아이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하우스에서 또 SMR과 관련된 자료가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뭐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분위기인데다가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단은 뭐 이제 건설 기간이라든지 자본 조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 원전은 뭐 국가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SMR은 이제 민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테마. 그렇다면 매출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SMR을 보자라고 했고 아무래도 대장주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두산 엘리비티 같은 종목까지 한번 챙겨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의 테마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만 더 곁들여서 합을 이끌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저도 SMR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수혜주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전 SMR 관련해서 조금은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또 태양광, 풍력도 그다음에 대안주들 뭐 아까 효성첨단이나 국도화학이라든가 한솔 테크닉스 뭐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차트상은 지금 현재 횡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유심히 관찰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엔화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엔저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데 엔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엔화라고 하니까 그냥 일본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까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가 이 엔화의 추락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나 타이밍적으로 테마가 될 수 있나 이 정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둘 다 정이네요. 엔저와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는 엔화가 약해지고 달러화가 강해지면 이머징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다른 이머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를 받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한 피해보다는 기업 고유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엔화가 약해지면 예전에는 뭐 그런 환율에 따르는 변화에 사람들이 민감하진 않았는데 저조차도 엔화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나 이런 게 되면 일본으로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저도 여행 가고 싶고요. 일본 빨리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조속한 시간에 가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엔화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때 2015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하는데 2015년도에 이제 엔화가 그 이제 9엔 밑으로 8.
9엔 밑으로 가서 8엔 정도, 그러니까 1대 8 정도의 환율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가 큰 문제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이제 짓눌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소니랑 겹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도시바랑 뭐 이제 이렇게 겹쳤고, 맞아요. 자동차는 이제 그 토요다랑 겹쳤고,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잃었는데, 일본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소니도 디스플레이 접었고, 그 다음에 가전도 접었고, 소니 가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바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토요타도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고 그 전기차를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도 경쟁력은 잃지 않아 우리 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 아쉬운 게 그 나라는 엔화가 저렇게 약세인데도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지금 1300원 뚫는다 그러면 장이 빠질까봐 막 걱정하는데. 이게 기축통화와 이제 비기축통화에 좀 서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이제 그 나라 1300원, 이제 엔화가 그렇게 약세인데도 지금 일본의 주식의 차트를 보면 상승 중이거든요. 맞아요.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도 좀 플러스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는 과거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제 달러가 이제 없는 나라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서학개미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맞아요.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자금 투자도 하고 건물도 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학개미도 저번 달에 테슬라만 1조 3천억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들이 한 달에 그래서 한 종목에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외화는 충분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지금 엔저에 따라서 저희가 수혜되는 거는 사실 엔저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하잖아요. 해외에서. 네. 그다음에 10일부터 일본이 단체 관광과 허용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가는 지금 5천 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확진자 수 때문에 저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여행주들이 지금 현재 엔저 약세에 그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오픈하면 이제 여행 관련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항공주,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그러니까 제주항공은 매출액의 절반이 일본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지금 최근에 탑픽으로 계속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TA항공 그렇게 해서 항공주도 좋게 보이면서 또 하나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이제 롯데쇼핑이 지금 현재 갑자기 갭 상승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지금 현재 오늘도 4% 뜨고 있고 어제 8% 뜨고 있고 저게 이렇게 세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롯데쇼핑이. 굉장히 무거웠던 주식인데 막 8%씩 올라가고 하는 보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그다음에 JTC 뭐 이런 더 면세점 관련주도 지금 소외됐는데 JTC라는 거는 일본만 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전문 그러니까 제로였는데 지금 현재 일본을 가면 이제 관체 관광객에 의해서 면세점이 활발화되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참 좋은 노란 풍선도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제 여행 수요가 우리가 보복 소비로 그전에는 차를 사고 침대를 바꾸고 자동차를 사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살 건 다 샀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 가는 지금 최근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엊그제도 친구들도 뭐 필리핀, 제주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가고 싶고 그래서 이쪽이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일본이 이제 엔화가 상당히 약해지면서 일본 당국에서의 고심은 뭐냐면 관광 수지가 상당했었거든요. 우리가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2012년에서 13, 14년까지 엔화를 상당히 절하시켰을 때 일본으로의 이제 관광객 수입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관광객 수입이겠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관광 수지로만도 전체 이제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엔화가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떨어져 있고 더불어서 엔화 절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관광 수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격리라든지 관광에 대한 불허 때문에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엔화가 더 추락하는 거를 일본 입장에서도 방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슬 이제 관광 수지를 걷어들일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나가는 여행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정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뭐 저희들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빠르게 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화 약세에 의한 뭐 수혜주
를 보면 이제 엔 약세보다는 사실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면세점, 그다음에 항공주들, 그다음에 여행 관련 주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반합을 통해서 주요 이슈를 이끌어봤고요. 이제 또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이제 여행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연결되는 거네요. 연결되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는 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예. 여행 경비의 절반을 렌트카를 차지했다고. 렌트카가 그래요.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갔을 때 제주도 렌트카 너무 쌌거든요. 하루에 뭐 만 원, 3만 원 이랬었는데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 렌트카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렌트카 영향이 네. 있는데 제주도는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총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제주도가 이제 총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3만 5천 대까지였는데 2만 5천 대로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도 2만 9천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줄어들고 자동차 수는 줄어들면서 관광객은 갑자기 많아지니. 지금 이제 높아지면서 가격이 뭐 올라가죠. 그래서 렌트카를 하는 것보다는 배에 싣고 차를 가져가는 게 더 절반값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참관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관련주로 옛날에는 범한 여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이 이제 레드캡 투어라고 회사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레드캡 투어라는 이름으로 종목이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의 시총은 지금 현재 1850억입니다. 그래서 185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2년에 생긴 회사인데 여행 사업과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 이제 레드캡 투어로 이제 범한 여행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렌트카 여행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도 흑자가 났었습니다. 여행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 났는데 2021년에도 2,100억의 매출, 2,300억의 매출에 2,000억의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0억의 영업이 났고 올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2만 대 이상의 렌트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렌트카 사업과 더불어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면 현재 매출액 2,300억, 200억 매출,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분기에 100억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렌트카 사업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났던 회사는 그러면 400억이 넘게 나는데 현재 시총이 1850억, 2000억도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됐다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3만, 1차 목표가 3만 원, 예. 그다음 2차는 한 3만 5천 원 이상으로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만 8천 원 잡아드리면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렌터카 상당히 비싸는데 이게 또 아이디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있을까요? 네, 오늘 무료 방송 4시에 있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이제 추천된 해인 계속 강하고요.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그 다음에 이제 TPC, 그 다음에 여러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괜찮은 종목들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에서도 더 자세히 한번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